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송하는 정국이 세계 최고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음악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정국은 오는 7월 14일을 전후해서 데뷔 이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정국의 이번 솔로 앨범에는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인 앤드류 와트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글로벌 메가 히트 앨범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정국이 당대 세계 최고 인기 가수인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와 정면 대결을 펼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미 어워즈를 무려 14회나 수상하였고 빌보드 핫100에 10개의 곡이 1위에 오른 당대 세계 최고 인기 가수인데요. 2월 26일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 앨범 스피크 나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는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앨범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이 거의 동시에 발표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그룹 BTS 정국과 세계 최고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동시에 앨범을 발표해서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라는 소식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조커였습니다.